이청원 PB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주신 핵심 키워드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청원 PB님은 오늘 콘텐츠 산업을 기대해보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오늘 뭐 시장에서도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부에서 뭔가 모멘텀 정책들이 나왔죠. 이런 것들의 힘을 받으면서 그동안 힘을 못 쓰고 있던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는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가입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면서 콘텐츠 관련 종목 전반적으로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PB님? 좋게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웹툰이라고 하는 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기저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였죠. 만화, 웹툰, 그리고 이 산업을 이제 4조 원 규모까지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진흥 계획을 발표했고요. 추후 수출 규모는 대략 3,350억 원 수준까지도 목표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내에 웹툰 신설팀과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점, 그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내 1호 웹툰 상장 기업 미스터 블루, 핑거스토리, MBT 조이시티 이렇게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웹툰이라고 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관련된 산업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크게 확장이 되고 있었고 매출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 매출액은 줄어든 적이 없는 게 바로 이 웹툰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웹툰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는데 2022년입니다. 참고로 2023년 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2022년 기준 1조 8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불과 2020년만 하더라도 이제 1조 원이 넘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대략 50% 이상 시장이 성장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 수혜를 이 산업에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점진적으로 돈이 되는 투자 그리고 돈이 되는 산업이라고 하는 인식 아래 여기에 대한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웹툰이라고 하는 게 밸류체인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랫폼사,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미스터 블루나 탑코 미디어 같은 이런 플랫폼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소비자로부터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에이전시라고 하는 외부에 속한 작가를 이렇게 외부에 속한 작가의 작품을 이런 플랫폼사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DNC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에이전시, 기타 작가, 그리고 광고주와 소비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산업이 바로 이 웹툰이라고 하는 산업이고 웹툰 산업은 우리가 옛날과는 다르게 이제는 접근성도 여기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나아진다는 점에서 주 산업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 즉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판로가 개선이 되어 있는데 아쉬운 것은 북미, 영어라든지 또 일본, 대만, 중국 우리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번역이 가능한 국가들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반면 유럽이라든지 남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의 매출이 크지가 않습니다. 번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번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판매량과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웹툰 산업에 속한 기업,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텐츠 관련된 키워드로 시장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아무래도 웹툰이 시장에서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웹툰 관련된 그럼 종목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청원 PB님께서는 그럼 이 웹툰 관련 주 어떤 종목을 좀 자세하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탑코 미디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은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 현재 주가는 밀려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사업 보고서에 분명히 조금은 다른 게 눈에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최근 2년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전환이 되었고요. 매출액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크게 감소되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매출액이 조금만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은 조금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사는 타포라고 하는 회사가 해당 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이 가장 큽니다. 대략 34% 정도가 있는데 이 탑코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그리 웹툰으로서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많은 작가들이 시장에서 다양하게 그 작품을 공급을 해나가고 있고요. 상장을 한 이후로 계속해서 인력 채용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동사가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일본향 매출, 이 일본향 매출이 대략 현재 시점에서의 매출의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를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결국 미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 더 넓게 보면은 유럽과 남미까지 저는 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코미디어라고 하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 실적이 한번 턴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착안해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 흐름은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정말 크게 나왔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종가 기준으로 다른 기업들처럼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눌림이 오히려 발생하는 시점, 즉 종가쯤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조금 더 눈여겨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결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탑코미디어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웹툰 관련 종목 중에 뭐 생소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탑코미디어를 오늘도 일단은 변동성이 있고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좀 윗꼬리를 많이 달고는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탑코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천원 PB님께 가격 전략도 한번 간단하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눈높이를 잡으면 될까요? 네, 오늘 윗꼬리가 나오면서 네. 고가가 대략 4,100원 선이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한 20%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불안할 수 있는 국면이니 만약 오늘 종가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네. 대략 10% 정도 수준인 3,650원 정도까지만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네. 손절을 한다면 대략 3,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타코미디어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콘텐츠 산업 오늘 또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 이쪽과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께도 알려드렸죠.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웹툰 관련 종목 좀 보십니까? 일단 웹툰 관련 주니까 가장 좀 흥행하고 있는 웹툰의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먼저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네네. 저의 생각도 좀 있어서 DNC 미디어라고 하는 DNC 기업을 미디어.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PB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이제 가장 제일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정부의 웹툰 환경 지원 정책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제 성장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전체적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도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질적인 IP를 가지고 있어서 수익의 이제 다각화를 이뤄내거나 수익성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중에서 이제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 혼자만의 레벨업 이 IP를 좀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이 웹툰이 엄청나게 지금 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사실 이 웹툰을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최근 애니메이션 1, 2편을 보고 웹툰을 좀 보기 시작을 한 소비자로서 충분히 이제 관심 있게 좀 볼 만한 히트작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과거에는 이 굿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뭐 예를 들어 JYP, YG, 하이브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굿즈가 이제 굉장히 유행이었다라고 하면 요새는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혹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대한 굿즈 상품도 굉장히 그렇죠. 판매량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P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IP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제품이 뭐 영화화되거나 애니메이션화되거나 굿즈가 팔리거나 그러면 모두 이제 수익성을 또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제 가장 히트를 친 이 나 혼자만의 레벨업 IP를 가지고 있는 DNC 미디어가 윗꼬리가 좀 달린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DNC 미디어와 조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대원 미디어라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이 기업도 이제 IP를 가지고 아이들 이제 문구라든지 완구 이러한 제품을 또 판매를 하게 되면 수익성을 또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 기업들을 한번 더 저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NC 미디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대원 미디어까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웹툰 관련 종목들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정책 뒷받침 되어 줄 것이고 시장에서 한번 지금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